네, 안녕하세요. 제로웨이스트 샵에 가다 오늘은 성수동에 위치한 세컨핸드 샵 마켓인뉴에 왔습니다. 우!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성수 마켓인뉴에서 일을 하고 있는 박미네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물류랑 매장에서 같이 담당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기 마켓인뉴 매장 간단하게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 마켓인뉴는 우선 이제 모든 옷들이 세컨핸드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신발, 가방, 의류 해가지고 없는 품목이 없을 정도로 되게 다양하게 모든 품목들을 가지고 있어요. 보시면 이제 그릇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이 제로 웨이스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중학교 때부터 빈티지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생각보다 내가 좋아하는 이런 것들이 뭔가를 생산해지지 않더라도 그런 남아있는 것들을 내가 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켓인뉴에도 일을 하게 되면서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스테디셀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을이어가지고 레더가 정말 잘 나가고요. 컨버스나 레더 슈즈 아니면 바람막이 되게 잘 나가고 기본 셔츠들 되게 잘 나가고 모든 게 다 잘 나가고 있어요, 지금은. 네. 이제 현대인들의 소비에 네.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까요? 사실은 매장에 와서도 이제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다 보니까 들리잖아요. 손님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게 한번 사고 말면 되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더 인식을 하는 게 좀 속상할 때가 있어요. 사실 싸니까 입고 버린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사실은 빈티지를 판매를 하는 게 아닌데 뭔가 좀 더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그때 속상하기도 하고 오히려 좀 싸서 더 많이 사시는 게 아닐까라는 저의 약간의 고민도 들고 저희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생각보다 되게 불편한 매장이 아니고 고객님이 혼자 오셔가지고 다 입어보시고 편하게 그냥 되게 둘러볼 수 있는 그런 매장이라서 그냥 진짜 가벼운 마음 하나 가지고 오셔서 쓱쓱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있었으면 나도 좋고 지구도 좋은 그런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쇼핑백도 저희는 따로 모아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집에 남는 종이 쇼핑백 가져오시면 모아뒀다가 이제 사시는 분들한테 같이 담아드려서 오시는 길에 챙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제로웨이스트 샵을 가다 마켓인뉴에 왔고요. 오늘 미네 씨와 함께 인터뷰 진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로웨이스트 샵에 가다 오늘은 성수동에 위치한 저희 원점에 와 있습니다. 대표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원점이라는 제로웨이스트 샵을 운영하는 이정태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저희 매장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원점은 환경 문제들을 뭐 자원순환이라든지 재활용이라든지 뭐 어떤 방법으로라도 좀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친환경 제품들 다 취급하고 뭐 쓰레기를 줄이는 여러 가지 제품들 다 취급하고 있고요. 병뚜껑을 이용해서 플라스틱 업사이클 체험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쓰레기를 줄이고 플라스틱을 줄이는 모든 일들을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제로웨이스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그전부터 저도 환경에 좀 관심이 있었는데요. 그냥 마음만 가지고 있고 좀 실천하지 못하는 소극적인 참여자였는데 제가 가게를 운영하기 전에 제주도에서 한 2년 정도 생활을 했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스노클링을 갔는데 뭐 불과 일주일 전에 갔었던 곳이거든요. 그 불과 일주일 사이에 바다 모습이 완전히 충격적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라면 봉지, 과자 봉지, 페트병 뭐 이런 게 다 덮여져 있고 물 안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머리 위에 이제 쓰레기가 걸려 나올 정도로 진짜요? 네. 뭐 멀리 있는 건 못 줍더라도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좀 주워서 나가자 뭐 이런 마음으로 좀 쓰레기를 주우면서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뭔가 해야겠다. 여기에서 가장 잘 나가는 뭐 스테디셀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커피 찌꺼기로 만든 커피밥 연필이 있는데 뭐 그거를 다 이렇게 써보시면 좀 묵직하고 필기하실 때 그립감이 좋으시다고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대나무 칫솔 이런 거는 저희가 하루에 세 번씩 꼭 쓰는 물품이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많이들 찾으시고 실용적이기도 하고 제로웨이스트에 입문하기에 쉽게 다 접근할 수 있는 대나무 칫솔이 좀 많이 찾으세요. 이런 현대인들의 소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500년 동안 썩지 않는 이 플라스틱을 저희가 사용하는 건 어디 카페 가보시면 한 50분 정도 쓰고 맞아요. 다 버려지는데 이 버려지는 플라스틱들이 이렇게 지구에 쌓여가듯이 만약에 내가 지금 쓰고 지금 사는 이 플라스틱이 내 집에 버리지 못하고 쌓여놔야 된다면 조금 더 신중한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원점 이 매장 앞으로의 계획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런 뭐 가게를 연다고 해서 뭐 당장 변화되는 건 아니지만 제 가게를 보고 가시는 분들한테 조금씩 알려드리고 싶어요. 한 분씩 알아가다 보면 관심이 생기고 변화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실제로 제가 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많이들 그렇게 반성하고 가시고 조금씩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끝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전달 부탁드릴게요. 저도 플라스틱 사용하고 저도 쓰레기 배출하고 저도 환경 파괴를 하고 있고요. 저랑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이런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뭐 엄청난 환경 운동가시라거나 대단한 분들만 실천하시고 이렇게 나서시는 게 아니고 주변에서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다회용 빨대를 이용하신다거나 텀블러를 이용하신다거나 뭐 담배 피시는 분들은 휴대용 배터리에 담배꽁초를 잘 버려주신다거나 아니면 쓰레기통에 버려주신다거나
그렇게 한 가지 한 가지 작은 것부터 실천해서 자연과 환경과 우리 간의 어떤 타협점을 계속 찾아가면 언젠가는 깨끗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저희 오늘 원점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